그러면 이렇게 하시죠. 화장실 가시기 전에 저희 원장님하고 저희 교수들이 있으니까 해당 학과 교수님들은 해당 학생들은 금세 알 수가 있는데 다른 과 학생들 모르니까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몰라요. 그러니까 신입생들 앞으로 잠깐만 나오실래요? 자, 우리 우선 그럼 유통산업 학과. 유통산업학과 나오시고요. 그래서 이름하고 나이는 얘기 안 해도 돼요. 이름하고 돈 많으면 돈 많다는 얘기 꼭 하고. 자, 우리 인사하시고 간단히 자기소개 하시는 걸로 하시죠. 자, 인사. 예, 알겠습니다. 그 밖에 뭐 자세한 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해서 듣고요. 앞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서 좋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제가 후배입니다. 감사합니다.
사업개발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. 전에는 건축업무에서 좀 일을 다루고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사업개발 본부가 와갖고 개발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사업 참여자들하고 좀 더 이 부동산 분야에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과에 지원하게 됐고요. 많이 알아야지 좀 나쁜 참여자들이 사기도 안 당할 수 있고 잘못 사기 당해가지고 정말 박봉으로 보라던 지방판 날리고 부산권 친구들 지방판 안 날려먹으려고 많이 알려고 들어왔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